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제패하고 막강한 힘과 군사력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자신이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 꿈의 해몽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 박사장인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은 아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왕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온 이 다니엘에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몽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꿈의 내용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더 견고하고 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 땅끝에서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는데 그 잎사귀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서 먹을 만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 거대하고 큰 나무를 베어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쫓아내고 새들을 그 아래서 다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그런데 그 음성은 말하기를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는 그러나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은 들 가운데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지내게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7년 동안을 지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면서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꿈을 해석해달라고. 여러분도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는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도 또 기분 좋아하고 또 이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꿈의 종류는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꿈이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이 있고 개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분별하려면은 이건 저도 꿈의 해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그 꿈과 모든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요셉과 그 다니엘이 모든 꿈과 해석을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걸 보고 저도 하나님께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과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세계 중앙에 있는 거대한 나무, 저 하늘 끝까지 산 그 나무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네.
거기 다니엘 4장 22절 말씀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라서 점점 더 권세와 이런 것이 더 강해져가지고 견고하고 창대해서 당신의 권세와 하늘을 찌를 듯 하늘 닿을 것 같으며 온 세상 땅끝까지 미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렸잖아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리고 새와 노줄로 그걸 동이고 들풀 가운데 이슬에 젖어서 들짐승들처럼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지내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 당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어 7년을 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니엘 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위엄을 가졌던 그 막강한 힘과 그리고 부와 또 군사력을 가졌던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어 7년 동안을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도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권세든 능력이든 부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당신으로 알게 하고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이걸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제패하고 막강한 부와 권세와 영토와 군사력을 갖게 되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내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와 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주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주관자이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귀와 영광과 능력, 권세와 건강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명예와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살던 곳이었냐?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농경사회인데 그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이 풍부하죠. 땅이 비옥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아무리 공들이고 빌어도 자녀를 얻지 못한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생명과 복에 끊어내시는 만복에 끊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거기는 조상 대대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그런 곳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홀홀 단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 신이 믿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노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장막을 치고 장막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어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아니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 다시 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또 세상을 못 셀 수,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 사례 공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가 없는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를 부를 때 사례가 아니라 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좀 정신이 이상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하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그렇게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삭 웃음이라고는 그런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지나고 웃음이 없던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꿈이 없었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 웃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세에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어우, 너무 여러분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라 나귀 안장을 지고 그 아들을 불과 칼을 가지고 그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제 결박이로 제단에 올려놓고 아이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따가지고 불을 살라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앱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칼로 찌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 자, 13절부터 한번 12절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니까 계속 1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외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하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 하나님을 우러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70년 동안 있었지만 과손에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그 집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신 지 석 달 만에 온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됐으면 부와 권세와 귀와 능력과 영화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여러분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되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토록 놀라운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와서 이제 당신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세웠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인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부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왜 능력이 있어서 그가 무슨 특별한 그런 머리가 영특해서 인물이 잘나서,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놓고 거기 기름을 불렀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구나 하고 기름을 불 하나님께서 말씀, 이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려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가 내가 택한 자이냐.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여서 그에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와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택하여서 그에게 이 모든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많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야?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은 다윗처럼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매일 아침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물질이 변한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면 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멘. 네. 그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마음,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뭐 구하지 않아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 권세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첫사랑에 불타서는 온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전기가 3만 4천 볼트 막 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덤덤해. 전기가 안 통해. 뭐 이게 돼봐야 차디차.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것도 그래요. 처음에 첫사랑이 얼마나 막 뜨거웠는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이런 것처럼 제 마음이 식어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메말라요. 주님 내 눈에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근데 내가 이 식어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려면 어떻겠냐, 꺼져가던 나무에다 휘발유를 갖다 부어버리면 확 다시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릇을 준비를 안 해놓고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릇은 준비를 안 하고 막 달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주셔봤자 그게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이 적어. 다시 말해 믿음의 분량이 적어. 그러면 절대로 큰 복을 못 받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봄사자로 강건한 것인데 성도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란 걸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을 키우진 않고 막 가서 먼저 돈 벌고 세상 저 어떤 이런 거로만 열심을 내. 그러면은 축복을 주셔도 다 축복이 새 나가버려요. 그릇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 이게 지난 여러분 주일날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벌써 다 잊어먹어 희미하네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믿음.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 우리의 영성 생활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는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좀 했더니 반복 그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네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뜻을 정. 다섯 가지 설교를 했는데 또 다섯 가지 물어보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굴 안 봐. 뭐 봐요? 각 사람 믿음을 보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 정말 그러면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격이 우리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꼬라지가 개꼬라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한 축복은 안 주세요. 그냥 주시긴 주시는데 진짜 귀한 거는 안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그릇. 그러니까 인격의 그릇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내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로 표를 정하고 뭐를 그걸 두고 살아갈까? 아니 우리 목회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내게 그 구원의 복 위에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인가. 아니 장자권 살라고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한테 장자권도 사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연단을 받는지 몰라. 20년 동안 자기보다 단수가 10배나 더 높은 사람한테 만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자기 권모 술수 이런 꽤 수상한 방법을 하던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한테 맞아가지고 한두 뼈가 깨져버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대. 다시 말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외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에서가 인격적으로 더 훌륭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이 너무 성품이 좋아 착하고 그런데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꼬라지는 사납고 좀 사람이 그런데 축복을 받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진짜 꼬라지도 그런데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은 착한데 못 받아.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부와 귀와 영광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또 하나님께서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보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다니엘 4장 29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예, 거기 30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너 교만하면 그 나무를 베버린 것처럼 너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자 미치광이 돼가지고 이제 들판에 쫓겨가서 철사줄로 쇠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너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 7년 지낼 거야 경고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열두 달이 지났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 나 왕이 말해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 31절부터 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취하에 가시면 그냥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권세 있고 위엄 있고 능력 있고 뭐 별거 다 가졌어도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다 잃어버려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왕위가 내게서 떠났냐를 그랬잖아요.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뭐 좀 어떤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이랬을 때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절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잘 돼도 어떻게 이렇게 되세요? 지가 아버지 닮아서 그러죠. 가사군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가 어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권세로 뭐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취하였죠. 그 7년 동안 이제 엄청난 비참한 사람, 정신병자가 되어버려. 쫓겨나가지고 철사줄로 동여가지고 이슬을 만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귀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러다. 이제 어떻게 돼요? 깨달았어. 7년간 지나면서 아,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겸손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랬더니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알 자가 아무도 없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내 유형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절대로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 그 너머로 더 우리가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살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는가, 얼마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자기 혼자 숨을 못 쉬어서 코에다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꼽아놓고 강제로 숨을 쉬어서 먹을 수 없어서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미음을 거기에 넣어주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 부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그 권세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다 쌓아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다 줘버린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러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걸 주신데
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않고 선한 목적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 주시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는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부와 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자 하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진귀한 것과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선한 목적에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건데, 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모아 쌓아놓은 것도 다 그 사람에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왕 그 고레스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자, 제가 이제 성경 금방 얘기했잖아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가운데 숨은 재물을 준다는 거, 이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러네.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른 자가. 아,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서가서 논문을 깨뜨리고 그리고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고 내게 세상에 있는 그 숨겨진 보화 은밀한 가운데 숨은 재물을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에게 왕권을 주죠.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죠. 막강한 힘을 주죠. 흑암 중에 보화 숨은 재물을 다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왕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걸 주었냐 이 말이에요. 응? 그게 나와요.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네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숨은 재물과 흑암 중의 보화 이런 걸 다 주셨냐 이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왕이 됐어. 근데 고레스 왕이 어때요? 조서를 써가지고 다 공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이방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냐 했죠. 금은 보화를 다 줘가지고 가게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왕권과 부와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금은 보화를 몽땅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려고 고레스가 그걸 다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도서 9장에 보면 그를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이것마저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도 세우고 눈도 쌍꺼풀하고 뭐 보톡스도 맞고 심지어 막 여기 잘라가지고 다 이거 붙이고 턱도 깎아버리고 뭐 별거 다 해요. 이쁘게 하려고. 그래도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코도 그냥 안 세우고 납작해요. 눈도 쌍꺼풀 아니고 그냥 뺀짝이요. 그 여기 톡톡 그대로 나오고 했어도 남편한테 사랑만 받아. 여러분 어떻게? 어제 왜 그런 일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삼아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